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산타 진대표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뭘 아실 거냐. 자, 일본 차들은 내구성 좋은 거 아실 거고, 사실 일본 차들이 아쉬운 점들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밋밋하고 옵션이 살짝 좀 빠지죠, 일본 차들인데. 사실 이 내구성 하나만큼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차종은 일본 차량 중에서 굉장히 풍부한 옵션을 갖고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브랜드의 이 닛산의 플래그십을 좀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가 금액이 미쳤습니다. 5만 키로대인데 1000만 원 중반대. 사실 요 금액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만 키로대가 요 가격대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가 5만 키로대니까요,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 금액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닛산의 플래그십 맥시마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굉장히 특별한 차종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5만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인데 1000만 원 중반대다. 아, 정말 금액이 파격적인 금액대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본 차량들은 사실 장점들이 있죠. 뭐 내구성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엔진 자체가 자연흡기 엔진이 좀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밟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고배기량에 정말 이 엔진의 이 출력을 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사실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맥시마도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 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 4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무사고 오고요, 왼쪽에 좌측 휀다 한 곳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립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이 대박입니다. 자, 1000만 원 중반대입니다. 5만 키로입니다. 금액 굉장히 파격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 닛산의 맥시마, 닛산의 알티마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보면 사실 약간 일본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좀 잘 뽑았습니다. 물론 이 일본의 렉서스는 이 디자인을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그 다음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닉산의 요 맥시마 차량이 디자인이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 이 옵션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금액이 정말 좋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금액대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컬러는 이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인기 좋은 색상이죠.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헤드라이트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이제 LED 다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60도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차가 굉장히 좀 길어요. 길고 옆쪽 옆태도 좀 괜찮고요, 앞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옆태의 휠도 이렇게 이 알로이 휠로 이제 스타일을 좀 살려줬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또 선루프도 들어가고요. 와, 앞쪽 타이어 거의 신품 정도네요. 70-80% 이상 잘려나와 있고, 이게 색상이 다크 그레이인데 이 필러 쪽에는 검정색이 들어가면서 이 블랙 앤 그레이로 이제 투톤 느낌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들은 약간 투톤을 좀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단에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크롬으로 이렇게 도어 쪽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일본 차량들이 헤드라이트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인대요. 그러니까 눈길 빗길 막 좀 이렇게 시골길 다니실 때
우리나라 차들 약간 막 안 보인다, 이제 뭐 HID도 잘 안 보인다고 한 건데, 일본 차도 좀 장점이 또 헤드라이트가 쫙 시원하게 좀 잘 나온다고 하고요. 이 내구성은 사실 뭐 말할 뭐해. 예. 사실, 예. 요거는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다들 아시고. 자, 이렇게 뒤쪽에 시트도 딱 보여주시면요. 디자인 다르죠. 예.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오, 뒤쪽 타이어도 좋네요. 양쪽 다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휠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맥시마 플래티넘. 뭐 사실 3500cc에서 나오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승차감을 또한 느끼실 수가 있고. 더욱더욱 대박인 거는 이 차량의 또 주행거리이지 않겠습니까? 약 5만 킬로대예요. 5만 킬로대에 금액이 1000만 원 중반대라고 하면, 요거는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만한 금액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맥시마 플래티넘 들어갈 거고, 자, 트렁크 공간 자체는 아주 잘 빠졌습니다. 공간은 워낙 잘 빠진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 아주 확보 많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면서 약간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를 했죠. 자, 오늘 준비한 맥시마 17년에 5만 키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59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액 어떻습니까? 금액 너무 마음에 들죠? 이렇게 금액이 좋은 차량들은 오래 기다려줄까요?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금액 좋은 차량들은 사실 많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또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채널에서 또 저와 또 김 팀장이 항상 매일매일 좋은 차량 또 올려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실내에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차량은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간거리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고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마감재나 이런 게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닛산의 승용차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쪽 이렇게 우드 감성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이죠. 기본 전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핸들 왼쪽에는 유차 이렇게 열선 핸들, VDC, 트렁크 버튼, 그리고 뒤쪽에 커튼입니다. 여기 커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핸들도 이제 전동식으로 다 만나보실 수 있고, 핸들 약간 D컷 느낌입니다. 핸들 D컷이고,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 왼쪽에 이렇게 볼륨하고 버튼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으로 선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를 보여주셔도 여기 일반 시트랑 좀 달라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 이렇게 딱 디자인 보여주시면 확실히 좀 더 고급 차량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센터 페이셔 쪽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자, 360도 지원합니다. 360도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갈 거고,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아래쪽 들어오면 양쪽 열선 통풍, 또 이렇게 일본차 통풍 시트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주행 타입 노멀 스포츠 다 들어갈 거고, 차키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요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닛산의 맥시마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1590만원입니다. 1590만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